눈을 감고 누우면 해야 할 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때 누구에게나 있죠. 늘 시간의 뒷춤을 잡고 부지런히 쫓아가는데도 해야 할 일은 차곡차곡 쌓여 순서를 기다리고 나만의 시간은 꿈도 못 꾸는 이유 무엇일까요? 작가 고도원은 손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손이 빠르다는 건 실력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것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미루지 않는 거라고 했죠. 혼자만의 시간, 자유는 손이 빠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도 했습니다. 언젠가 늘 집안 곳곳을 반짝이게 정리해 놓은 지인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쩜 이렇게 집에서 반질반질 윤기가 느껴지냐고 물었더니 눈에 거슬리는 건 바로바로 치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가 고도원이 이야기한 손이 빠르다는 표현과도 비슷하죠. 늘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순서를 기다리는 일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 먼저 해결하고 손이 빠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권리를 즐겨보는 하루도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팟브런치와 함께 하루의 에너지부터 채워보시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팟브런치입니다. 알고 느끼고 음미하면 그 깊은 맛이 배가 되는 음악, 재즈도 마찬가지죠. 화요일 이 시간에는 재즈 상식과 함께 매력 넘치는 재즈의 세계로 빠져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댓 재즈, 월간 재즈피플 류희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백신을 맞으셔서 제가 네.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네네. 몸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그 다음날부터 멀쩡해지더라고요. 아~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우, 아주 좋네요. 네. 그럼 오늘 신나게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요. 보통 재즈를 얘기하면은 즉흥적인 음악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연주자들이 즉흥 연주를 되게 멋지게 한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네. 노래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거든요. 아, 어떨 것 같으세요? 노래는 사실 갑자기 만들어서 부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즉흥 연주 이야기 해주실 때 네. 즉흥 연주는 완전 무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그 장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그런 화음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노래는 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기본적으로 악기 연주보다 노래가 즉흥 연주하기 어렵고 또 불리한 점이 많고요. 네. 또 노래는 또 익숙한 거다 보니까 듣기에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즉흥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즉흥 노래가 아니라 즉흥 연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노래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신기한데요? 사실 즉흥 연주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래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스케치라고 합니다. 아. 스케치잉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목소리로 내는 노래는 맞는데요,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를 계속 내는 거고요. 하지만 박자와 리듬, 멜로디 같은 것들은 지키면서 노래를 합니다. 악기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아니면 리듬에 맞춰서 툭툭 내뱉기도 하고 말 그대로 목소리를 악기와 똑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악기 연주도 가사가 없잖아요. 네.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목소리가 이제 악기가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스케치 낯선 분들도 직접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떤 곡을 우리 좀 들어볼까요? 사실 스케치로 유명한 재즈 가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자면 남자 가수 중엔 루이 암스트롱이 있고요. 아, 네. 여자 가수 중엔 엘라 피츠제럴드가 있는데요. 엘라 피츠제럴드는 라이브 공연 때 스케치를 섞어서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엘라 피츠제럴드의 스케치 들어간 곡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이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독일 베를린에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했던 Gone with the Wind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 곡을 노래하다가 말미에 가서 스케치를 시작하는데 곡을 조금 유의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미에 나오는 스캣 귀 기울여 보시면서 엘라 피츠제럴드의 Gone with the Wind 함께 들어볼게요. 네, 스캣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아, 정말 이 스캣이 들어가니까 흥겨운 노래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즈에 있어서 이 스캣은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필수는 아닌 거죠? 사실은 이런 즉흥적인 부분이 없으면 재즈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사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네. 근데 제 생각엔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정말 많은 재즈 노래에 스캣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엘라 피츠제럴드는 자타공인 최고의 재즈 가수인데 스튜디오 녹음한 곡들을 들어보면 스캣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캣이 재즈 노래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입니다. 네, 필수는 아니고, 필수는 아니지만 흥을 북돋아주는 네. 약간 음식으로 치면 조미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스캣이 없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번에 들을 곡은 좀 다른데요. 네. 앞에 되게 경쾌한 곡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차분한 곡을 준비했고 곡 제목은 미스티입니다. 많은 재즈 팬들이 엘라 피츠제럴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곡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스캣도 없고 굉장히 차분한 곡이니까 엘라 피츠제럴드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 곡 더 들어보죠. 엘라 피츠제럴드가 노래한 차분한 재즈곡 미스티 들으면서 화요일 코너 올드 재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월간 재즈 피플 류희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